굉장히 감격적이었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신기했어요. 일단은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네. 엄청 감격스럽고 전에 김대중 대통령 만날 때도 눈물까지만 날 정도로 되게 감격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었는데 이번에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고요. 네.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일단 네 일단은요. 봤어요 하는 거? 아까 시청자도 1분도 못 봤어요. 하고 있다는 거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해지고 있구나. 친해지고 있구나. 우리 네.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풀리겠다고. 그런 조금 희망 같은 네. 생기고 있구나. 그런 감정은 그게 왔고 네. 북한 위원장이 이제 38선을 넘었는데 그것도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금강산 투어를 하고 제대로 돼 가는 건가 싶고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해서 평화가 찾아와서 그냥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나 힘이나 뭐 이런 시너지 효과가 국제적으로 더 커질 수 있고 참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전쟁 후에. 네, 알겠습니다. 전쟁 끝났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것이 긍정적으로 해결을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 밖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교류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민간인으로서 일단은 북한을 그래도 유권이라도 내고 마음대로 가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만들어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요.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다면요? 네, 바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결과적으로 북한에 자금 지원한 결과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성공당하면서 그 엄청난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갔고 대주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 종잣돈이 돼가지고 지금 핵무기가 완성된 것 같아요. 결론은 핵무기 완성하는 금액을 남한 정부에서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갈 것 같아요. 왜 안 갈 것 같아요? 아직 무서워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우리 한국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짙다라고 거의 보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회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이 싸울 것 같아요. 둘이 싸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미국의 권익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도 그쪽이 좀 자기 어떤 업적? 또 저는 넓게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 입장,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핵을 없애겠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동아시아 안전 문제, 평화 문제도 조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게 분단된 건데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